K-POP 월드 페스티벌 터키 예선 1300명 관객 한호 속 개최신의 아이돌 뉴키드 공연의 열광 K-POP 페스티벌 터키 예선 우승자의 환상적 군무 앙카라는 연합뉴스 하채림 특파원은 2018 K-POP 월드 페스티벌 터키 예선 21일 현지 시간 앙카라 나즘 히크메트 회의 문화센터에서 터키 K-POP 팬 1300여 명의 환호 속에 열렸다. 사진은 댄스 부문 우승자인 디바 멘션 팀의 무대. 2018년 7월 22일 앙카라는 연합뉴스 하채림 특파원은 차분한 터키 행정수도 가 K-POP K-POP 팬의 떼창에 들썩였다. 2018 K-POP 월드 페스티벌 터키 예선 21일 현지 시간 앙카라 나즘 히 크메트 회의 문화센터에서 터키 K-POP 팬 1300여 명의 환호 속에 열렸다. 이날 K-POP 월드 페스티벌 터키 예선에는 터키 전역에서 지원한 총 263팀 가운데 예심 경쟁을 통과한 보컬 10팀과 댄스 퍼포먼스 12팀이 쟁쟁한 실력을 겨뤘다. K-POP 페스티벌 경연자의 공연에 열광하는 객석 앙카라는 연합뉴스 하채림 특파원은 2018 K-POP 월드 페스티벌 터키에 선 21일 현지 시간 앙카라 나즘 히크메트 회의 문화센터에서 터키 K-POP 팬 1300여 명의 환호 속에 열렸다. 사진은 경연자의 무대에 열광하는 객석 모습. 2018년 7월 22일 댄스 부문 12팀 가운데 8팀이 방탄소년단 BTS과 블랙핑크의 곡을 선택 해외에서 두 그룹의 최근 인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특히 페이크 러브 등 BTS 위 곡이 무대에 오를 때마다 객석은 일사불란. 크게 가사나 후렴구를 따라 부르는 떼창을 벌이며 열광적으로 반응했다. 경연 결과 보컬 부문에서는 BTS 위 전하지 못한 진심 더 트루스 언톨드을 호소력 있게 부른 베이자 누르 얄드즈 20갑텐. 댄스 부문에서는 NCT, NCT, CLC, CLC, BTS 위 곡에 맞춰 압도적 공연을 선보인 7인조 여성 댄스 크루 디바 멘션이 각각 우승했다. 우승자에게는 1,000달러 상금이 주어졌다. 창원에서 열리는 본선 참가자로 최종 선발되면 한국행 경비도 지원받는다. 이젠 한국 본선으로 앙카라는 연합뉴스 하채림 특파원은 2018 K-POP 월드 페스티벌 터키 예선 21일 현지 시간 앙카라 나즘 히크메트 회의 문화센터에서 터키 K-POP 팬 1,300여 명의 환호 속에 열렸다. 최홍기 주터키 대사와 기념 촬영하는 댄스 부문 우승자 디바 멘션 팀. 2018년 7월 22일 이젠 한국 본선으로 앙카라는 연합뉴스 하채림 특파원은 2018 K-POP 월드 페스티벌 터키에 선 21일 현지 시간 앙카라 나즘 히크메트 회의 문화센터에서 터키 K-POP 팬 1,300여 명의 환호 속에 열렸다. 사진은 우승 소감을 말하는 보컬 부문 우승자 베이자 누르 얄드즈. 맨 왼쪽은 최홍기 주터키 대사. 2018년 7월 22일 이날 행사에는 정식 데뷔를 앞둔 신예 남성 아이돌 그룹 뉴키드가 공연을 펼쳐 열광의 도가니를 연출했다. 관객석 여기저기서 눈물을 흘리며 멤버들의 이름을 연호했다. 앞서 뉴키드의 앙카라 공연 소식이 알려지자 K-POP 팬들이 소셜미디어 어를 통해 팬모임을 만들고 한 달 만에 2,000명을 회원으로 모았다. 신예 아이돌 뉴키드에 열광하는 터키 K-POP 팬 앙카라는 연합뉴스 하채림 특파원은 2018 K-POP 월드 페스티벌 터키 예선 21일 현지 시간 앙카라 나즘 히크메트 회의 문화센터에서 터키 K-POP 팬 1,300여 명의 환호 속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공연을 펼친 신예 아이돌 그룹 뉴키드의 무대. 2018년 7월 22일 아나돌루 통신, 밀리에트, 사바흐, 체즈지 등 터키 주요 언론도 이날 대회 소식을 전하며 터키 내 K-POP 인기를 소개했다.
댄스 부문 우승자 디바멘션 V 리더 아이딘 아일린 아즈메르트 22는 K-POP은 곡이 좋다는 것에 더해 무언가 사 남의 마음을 뒤흔들고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있다. 면서 그것이 K-POP과 다른 영미권 팝의 차이점이라고 말했다. 문화는 한 터키 관계 발전의 자극제 앙카라는 연합뉴스 하체림 특파원은 2018 K-POP월드 페스티벌 터키 예선 21일 현지 시간 앙카라 나즘 히크메트 회의 문화센터에서 터키 K-POP 팬 1,300여 명의 환호 속에 열렸다. 최홍기 주터키 대사가 경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년 7월 22일 최홍기 주터키 한국대사는 인사말에서 한국과 터키는 역사적 유대와 문화적 유사성에 터키의 한국전 파병으로 이뤄진 토대 위에서 정치 경제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깊이 협력하고 있으며 문화적 유대는 이를 발전시킬 자극이라며 K-POP을 비롯한 한국 문화를 더욱 사랑해달라고 당부했다. K-POP은 열정에 도화선 앙카라는 연합뉴스 하체림 특파원은 2018 K-POP월드 페스티벌 터키 예선 21일 현지 시간 앙카라 나즘 히크메트 회의 문화센터에서 터키 K-POP 팬 1,300여 명의 환호 속에 열렸다. 객석이 휴대전화 불빛으로 공연 무대를 향해 호응하고 있다. 2018년 7월 22일 tre@yna.co.kr 2018년 7월 22일 16시 17분 송고.